코로나19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저런 불편한 게 있어도 민원을 넣기란 쉽지 않은데요. 한 지자체가 온라인 민원 창구를 만든 뒤 가능한 모든 비대면 체면을 열어 민원을 처리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강진원 기자입니다. 주민들이 하나둘 아이스팩을 행정복지센터로 가져옵니다. 하루 만에 수십 개가 모이자 일일이 세척해 새 것처럼 만든 다음 인근 수산시장에 전달합니다. 상인들은 많게는 개당 500원 하는 아이스팩 비용을 아꼈고 주민들은 환경을 살리는 데 일조했습니다. 한 주민이 온라인으로 아이디어를 내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. 회 같은 거 살 때 아이스팩이 많이 나왔고 그냥 버리는 것이 너무 아까웠는데 환경 문제에 대두되다 보니까 서산시에도 수거하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이 아파트의 한 주민은 몸도 마음도 편치 않은 50대 이웃 여성의 딱한 사정을 알고 인터넷으로 서산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. 젊은 나이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이 여성은 수급권도 찾는 등 한시름 덜었습니다. 많이 편찮으세요, 지금? 약 복용 시간 맞춰서 잘해서 복용 잘해주시고요. 서산시가 도입한 온라인 민원 창구인 온통 서산에 올 들어 두 달 만에 500여 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.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으로만 접수하다 마음카페 등 커뮤니티까지 가능한 모든 채널을 열어놓자 큰 호응을 얻은 겁니다. 불법 현수막을 막아달라는 호소 같은 생활 불편 사안이 줄을 이루는데 처리 가능 여부나 진행 상황을 바로바로 알려서 민원인의 답답함도 덜어졌습니다. 대면 접촉하는 일들이 참 어려워졌어요. 직접 시청에 오지 않으셔도 온통서산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코로나19 시대의 민원 창구로서는 최고다. 코로나19 시대 지역 중소도시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대시민 소통 창구는 정부 혁신 우수 사례로 선정돼 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. TJB 강진원입니다.